해상 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그리스는 바다 건너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그곳으로 많은 그리스인들이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었어. 그런 그리스의 식민 도시가 많은 지역 중 하나가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 해안에 있는 이오니아라는 지역이야. 그런데 이오니아 지역의 모든 식민 도시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자 키루스 대제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어. 그리고 50여 년이 흐른 다리우스 대왕 시절에 이 지역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어. 반란의 주동자는 페르시아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아리스토고라스라는 인물인데 그는 그리스의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하여 아테네를 방문했어. 이오니아의 그리스 동포들이 페르시아의 전제군주 밑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네 서울이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테네는 돕겠습니다. 우리 스파르타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아테네는 지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했어. 왜냐하면 아테네는 페르시아가 이오니아 지역에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지중해로 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스파르타는 지원군을 보내지 않기로 했어. 농업 국가 스파르타에게 바다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뿐더러 페르시아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큰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야. 이오니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당시의 왕은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다리우스 대왕인데 다리우스 대왕은 이오니아 지역에 반란을 지원한 아테네를 그냥 둘 수 없었으므로 아테네를 공격하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돼. 페르시아 대군이 마라톤 평원 근처 해안에 상륙한다는 소식에 아테네 역시 전쟁 준비에 들어갔어. 일단 스파르타에게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스파르타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였으나 스파르타는 종교 행사를 이유로 병력 파견이 늦어질 것이라고 통보해왔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밀티아데스 장군이 나섰어. 제가 반드시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겠습니다. 장군만 믿겠습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 군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만 명의 중장보병을 배치했어. 그리고 며칠 후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테네의 명장 밀티아데스 장군이 세계 최초로 양익포위 전술을 선보였어. 전투에서 패배한 페르시아군은 배를 타고 아테네를 향했는데 이를 눈치챈 아테네군이 열심히 뛰어 페르시아군보다 먼저 아테네에 도착했고 결국 페르시아군이 전투를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1차 페르시아 전쟁은 아테네의 승리로 막을 내렸어. 올림픽 마라톤의 유래가 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지? 마라톤 전투의 승리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는 전령 페이디피데스를 기리기 위하여 마라톤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야.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마라톤 전투 승리 후 열심히 뛰어온 사람들은 아테네의 병사들이야. 페이디피데스는 스파르타의 병력을 요청하러 갔던 전령이며 그 역시 열심히 뛰었지만 죽지는 않았어. 한편 그리스 침략에 실패한 페르시아는 10년 후인 기원전 480년에 다리우스의 뒤를 이은 크세르크세스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리스를 침략해.